시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고 있을까요?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실시간 증시 수다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심리와 속마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뭐 시장이 뭐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을 보기보다는 또 앞으로 투자할 만한 좋은 업종이나 섹터 이런 것들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 차장님은 어떤 쪽 보세요? 일단 그 월달 수출 데이터를 좀 보면서 네. 좀그 실적 그 수출액 증가율이 좀 높은 섹터 중에서 동박 쪽을 한번 좀 뽑아봤고요. 5월달 그 동박 수출액이 한 5,500만 달러 정도 나왔는데, 그 네. 전년 대비해서 117.4% 증가를 했습니다. 네. 2차 전지의 수출량 평균을 훨씬 훌쩍 넘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한6% 증가를 했는데, 네. 동박의 수출 중량, 양을 보니까 전년 대비 70%, 전월 대비 2%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수출액과 중량의 차이가 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수출액은 117% 증가를 했는데, 수출량은 70% 증가했다는 거는 그만큼 단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5월 동박 수출이 판가가 전월 대비해서 5% 상승했고, 전년 대비에서도 21%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그 동박 업체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수익성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동박 업체들, 특히 국내 동박 업체들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동박이라는 거는 약간 10 마이크로미터 그 얇은 두께 분리막인데, 보통 이제 반도체용이랑 배터리용으로 많이 이제 쓰여집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그 PCB를 코팅하는 용도로 주로 많이 쓰이고, 배터리는 뭐 당연히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음극재 소재로서 많이 들어가는데, 배터리의 그 핵심 소재다 보니까 동박 수요가 지금 많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그 동박, 전 세계 동박 수요가 연평균 지금 44%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서, 2025년도에는 14조 3천억 규모의 성장으로 좀 성장할 거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 반도체나 배터리 말고도요, 뭐, 그, 5G 데이터 센터라든가, 위성통신, 드론 등에도 동박이 다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동박 수요가 더 증가할 건데, 1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동박 가격이 한두 배가량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박 업체들은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제품가로, 판매가로,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는 워낙 지금 동박 수요가 타이트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일진머티리얼즈, SKC,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등의 국내 동박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동박 업체들도 증설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SKC 같은 경우는 뭔가 뭐 20만 톤까지 생산 캐파를 증가하고, 일진 머티리얼도 10만 톤까지 지금 증설을 좀 예고를 하고 있어서, 뭐 이런 관련 업체들은 그 성장성이 좀 눈에 보이는데, 배터리용 동박 업체 세계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는 중국 업체입니다. 중국의 장춘이라는 곳이고요. CCP라고도 하는데 12.9%. 국내에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9.7%, SKC 자회사 SKC 넥실리스가 그한 7.4% 점유를 하고 있고, 솔루 첨단 소재가 한 2, 3% 정도인데,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 말레이시아에서 헝가리 쪽, 유럽 쪽에 지금 증설을 예고하고 있고요. SKC의 자회사 SKC 넥실리스는 말레이시아 증설하고 할 예정이고, 이제 폴란드 쪽도 지금 증설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솔루 첨단 소재도 지금 미국 쪽까지, 이제는 헝가리에 이어서 미국까지 진출할 예정인데, 그, 캐파를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출로서 이어지고, 이게 실적 추정치 상향과 목표 주가 상향으로 좀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러면 셋 중에 어떤 것을 사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면, 일단 대장주는 SKC는 분명합니다. 오늘도 뭐, 키움증권에서 뭐, 목표가 2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랑 좀 비교를 해보면, SKC가 이제 올해 실적 기준으로 PR 26배, 내년, 아, 2022년, 2022년 기준으로 PR 26배, 2023년 기준으로 22.5배 정도 되고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올해 기준으로 27배, 내년, 2022년 기준으로 27배, 2023년 기준으로 20배 정도 돼서, 승부 종목 업체 일진 머티리얼즈가 보통 PR이 30배 이상 받는 그런, 그 받아왔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PR이 상대 낮아졌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저가 매력은 일진 머티리얼도 좀 있다고 좀 판단이 들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2022년 기준으로 39배, 2023년 기준으로 27배라서 3, 4 중에서는 다소 좀 비싼 감이 있어서 일단은 대장주는 분명히 SKC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더 저렴하다고
판단돼 1쯤 어찌려요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삼성 SDI랑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1쯤 어찌려요는 관련이 있고 주로 이제 주 고객사이고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그 조인트 벤처 합작 제의를 좀 받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쪽도 좀 납품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올해부터 특히 이제 올해 실적 굉장히 가파르게 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은 말레이시아 말고도 미국 쪽도 미국이나 유럽 쪽도 진출을 좀 앞두고 있어서 이제 증설 확정 시에는 아마 그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올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략 그 동방 매출도 올해 한 5천억 대 그리고 내년에 한 7,600억 2023년도 1조 원대로 가파르게 성장할 거라서 일단 동방 3사 중에서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긴 1주 매트리얼즈 오늘 좀 가격 좀 밀려왔으니까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박스권 상단이 8만 원, 박스권 하단이 6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현재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로 조금씩 접근해 보시고 박스권 상단 8만 원 목표가 타겟 잡으면서 손절가 6만 5천 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창하 차장과 함께 동박 수급이 요즘 비상이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일진 머티리얼즈를 좀 유의있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